나와 있는 이곳은 이천에 있는 한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자금이 부족해진 제보자는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대출을 알아봅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여기서 토목공사를 하던 이모 씨라는 분이 여주에 있는 농협을 소개를 합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여주에 있는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에서 48억의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제보자 조모 씨는 여주 이천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알아보던 중에 자신의 땅에 토목공사를 벌이던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 농협을 소개합니다. 소개를 하면서 대출금 48억이 3일 만에 급속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제공하지도 않은 제3의 땅을, 자신의 땅을 근저당을 잡습니다. 어떻게 서류도 없고 등기필증도 없고 제출하지도 않았고 이서도 하지 않은 그런 땅을 농협은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다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취재해봤습니다. 여주 농협은 여주에 있는 K법무사를 통해서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8월 28일 당일 오전에 이 농협은 이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필증까지 만들어서 이천 법원으로부터 등기필증을 제출받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오후 4시경 대출자 조모씨가 이 농협을 대출금 받기 위해서 해당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조모씨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제출하지도 않은 이런 서류를 보고 근저당이 잡혀 있으니까 이게 왜 잡혀 있느냐, 주지도 않았고 서류가 나한테 등기필증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내 제출하지도 않은 땅을 등기 근저당 설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하자 해당 농협 직원은 다음날 해제해 주겠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다음날 해제해 준다 안 해준다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왜 안 해주느냐, 빨리 근저당 설정을 말소해 달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해서 안 지워주자 나중에는 이 조모씨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그 근저당 설정을 해제하는데요, 이게 124일 만에 근저당 설정이 해제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근저당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K법무사도 형사처벌을 면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모씨는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더욱 기가 막힙니다. 농협이 근저당 설정하는 당일, 그러니까 지난 2020년 8월 28일 오전에 근저당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저당을 하면서 농협은 확인 서면에 2020년 8월 28일 오전 10시 농협 본점 사무소를 내방한 등기 의무자가 갈색 티와 검은 바지를 입었으며 등기 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확인 서면에 작성함이라고 특기사항에 적혀 있었으며 필적 기재란에는 본인은 위 등기 의무자와 동일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자필 서명까지 피해자 조모씨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은 당시에 다른 데 있었고 또 등기필증도 자기한테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농협은 이것을 전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 강력히 항의하자 여기 상임이사는 전부 말이 틀리다고 피해자의 말과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21번지 네. 개인 땅인데 본인은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않았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이 담보 제공하지 않은 토지가 저희가 임의로 서류를 조작해서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하고 다르고요. 네. 왜 다르냐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 물건을 다 설정이 되는 거를 알았어요. 대출 시점에서. 근데 원래는 대출 시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대출을 진행할 때 어떤 필지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서로가. 네. 우리도 알고 거기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 필지가 건지수가 들어와가지고 그 주변 필지를 이렇게 다 서류를 담당자가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어요. 네. 띄워보니까
채무자인 조병식 토지 관련된 여러 가지 토지가 거기 다 있어서 그 토지까지인 줄 알고 포함해서 감정을 의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했는데 그 토지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선화지예요. 선화지. 고학선이 지나가는 선화지라서 감정평가기관에서도 이 토지의 가치가 없고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평가 제외를 한 거예요. 네. 평가를 제외하지만 그것은 그 조정희 씨 물건이니까 네. 감정 목록에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체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대출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어떤 상황이 대출 돈을 필요한 그런 상황이 급하면 이번 건도 마찬가지고 당일날 서류를 쓰고 그 서류를 법원에다 접수를 하잖아요. 근저당권은 그럼 그 접수증 가지고 대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채무자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설정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 담당자가 설정을 하려면 근저당권 권리증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권리증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권리증을 그냥 한 4개인지 그게 가지고 그건 업무사를 준 거예요. 확인을 다 아는 거지. 이번지니까 가져왔으니까 거기 다 있는 줄 알고 줬는데 업무사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각 피지별로 다 이걸 권리증을 따져보고 면적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숫자가 잘못되다든가 단위가 잘못되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따지는 과정에 그 번지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증이 그래서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본인은 그걸 안는 거고 우리는 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확인하지 않나요? 그런 거 할 때 아니 대출할 때 야 빵이 변지가 몇 개나 몇 개나 어떻게 등기피킹 다 줬을 텐데 네 개를 줬는데 한 개는 안 줬다는 거 잘 있거든. 아니 근데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저걸 그 피지를 가져오지 않고 당일날 그걸 가져왔어요. 그 권리증은 근저당권 설정하는 날 가져와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그분은 처음부터 이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처음부터 이권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를 당일날 하는 거예요. 당일날 알아 그걸 안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게 안 가져왔는데 이 서류가 뭐가 이제 지금 약간의 밖에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이 물건은 총 6명의 소유를 하고 있어요. 6명의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경희 씨가 지금 민원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 5분이고 나머지 한 분이 다른 분인데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한꺼번에 오는 거를 서로 거부하는 거예요. 뜻이 달라서 같이 그러니까 뜻이 다른 거는 뭐 전원에 의하면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어떠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 그렇게 했으면 이제 가수는 벌써 끝나고 예를 들어 팔던가 좋은 값에 팔 수 있었는데 당신이 그때 안 팔아 가지고 뭐 그렇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랬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서로가 틀어져 가지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서류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가서 닦아야 깔끔한데 그렇게 안 오고 한 사람 먼저 오고 나머지 사람들 나중에 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온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유자가 전체를 다 제공하니까 뭐 그 하단은 없으니까 거기다가 설정을 잡으셨죠. 그렇죠. 그렇게 잡는데 먼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잠시만요. 한 사람이 서류를 쓰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왔는데 그때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은 대출을 이제 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럼 대출을 바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그 빚지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서류 진행을 그 빚지를 다 넣어가지고 서류를 작성을 했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빚지를 떼고 하려면 그러면 새로 서류를 새로 다 써야 되니 일단 새로 쓰려면 오신 분들 거 하나 쓰고 그 서류에 나머지 한 사람이 와서 또 추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는 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어쨌든 이상의 설정을 잡으셨죠. 예, 그래서 그때 알았는데, 그래서 알았으니까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정을 하려면 인터칭도 있어야 되겠죠. 예, 확인 서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확인 서면은 본인의 얼굴을 보고 인상 차기를 적고 자필을 써가지고 오메일을 찍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당일날 본인이 안 왔다. 아니, 당일날 이제 왔지, 맞습니다. 당일날 와서 오메일을 자필로 써가지고 오메일을 찍었어요. 예, 예, 예. 오메일을 찍었는데, 보세요. 오메일을 찍었는데, 자필 서류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데서 미스매치가 발생이 되냐 하면, 본인이 몰랐다는 거는 그건, 우리가 서류가 다 있으니까. 그렇죠. 뭐, 있으니까 할 말이 없고, 어떤 데서 미스매치냐면, 원래는 그 서류를 가지고, 확인 서면을 가지고, 법무사가 와서 얼른 가지고 갔어야 돼요. 네. 가져가서 그 서류를, 등기관리증 대신에 첨부해가지고 등기를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돈이 빨리 필요하다고 막 서둘러니, 예? 그러니,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절약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틀림없이 받아놨으니, 우리 담당자하고, 거기, 법무사 사무장하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여기 틀림없이 받아놨으니, 예, 자기들끼리 그 얘기는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유추해 보건데 뭐 법무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용의로 그렇게 공란을 지어놓고 불러주고 차를 쳐가지고 등기했다고. 예, 유추해 보건데 이 원본 본인이 쓴 게 여기 확실하게 있으니 이걸 또 왔다 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통화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 사람은 자기 일에게 얘기하겠지만 그럼 알아서 그거 해서 할 테니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원본은 이제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접수했어야 되는데 그 원본은 거기에 있고 예, 시간상 절약해내고 자기가 쳐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본인들은 그거를 깜빡 잊었는지 알고도 했는지 당신들이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쨌든 상무님 저기 이사님 그 설정은 3개월 지나서 착수했죠. 근데도 말했죠. 그 담보로 들어갔다 그러면 왜 말했을까요? 그거는 빼주기 그때 당시에 당사자하고 그러면 일단 대출을 실행했다가 그거는 어차피 감정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빼드리면 됩니다. 그래야 대출이 오늘 나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빼주세요 그랬는데 저희가 믿기는 뭐냐면 이 담당이 다음날 그쪽에서 말씀을 안 하셔도 생겨가지고 다음날 해가지고 법무사한테 이거 빨리 빼드려야 돼 얼른 접수해요. 네.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안 했고 그런데 한참이니까 그 정경희 씨가 아마 아니 그거 왜 그거 빼준다더니 안 빼준 그럼 뭐 당연히 자기는 금융기관에서 약속한 거니까 뭐 걱정을 안 했으니까 자기도 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마 이제 그거 좀 빨리 빼주셔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요청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정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빼주냐 했더니 답변은 뭐 이 사람한테 보고해서 결정해서 빼줘야 되는데 아직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보고 자체는 안 했어요. 네. 예, 본인이 바빠서 깜빡한 거예요. 이제 그래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상 고객한테 상당히 실수를 한 거죠. 빼주기로 약속했으면 빼줘야 되는데 3개월 지나서 어쨌든 상태를 했죠. 예, 늦게 빼줘서 그 부분은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